반갑습니다.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앉을까요? 포트게이야. 네가 저 중 포트게이야. 배웠어. 앉아. 아니 뭐 뭐 방송했었어? 방송했어. 뭐 방송했어? 야방했었어? 나 음지 문화 배우는 거 했어. 그래서 몇 개 배웠거든? 알려줘. 맞아. 들박 진짜? 이런 거 배웠어. 아 진짜로? 응. 곤약 대 곤약 채팅. 채팅. 아 방송을 아니 둘이 하고 있었어? 아니 저는 좀 내가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아 네가 하고 있었어? 어 만나서. 아 그 원뚜뚜. 네. 반갑노. 어 저 기억나세요? 알지. 아, 저기 진짜? 예전에 그 저 뭐야 탐방 가기도 했었고 그랬잖아. 맞아. 기억나지. 아니 저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뮤소 그 저걸 하는데 그때 이제 듀엣으로 노래할 거를 이제 좀 찾다가 근데 주영스한테 좀 물어본 거야.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좀 노래를 옆에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뚜뚜가 주영스트 피셜로는 뚜뚜가 엄청 그런 걸 잘한대요. 예, 뭐 배웠나 봐. 너 배웠어? 그쵸. 저희 학교가 이제 실험 아 진짜? 너 어디 대학교 나왔어? 저요 백제예대. 아 백제. 왜 옆에죠? 아니야. 아 왜죠? 왜 그래요? 아 백제. 어, 백제. 아 백제 같구나. 백제예대 나왔습니다. 오빠 고졸이지? 어, 나 고졸이야. 괜찮아, 기죽지 마. 백제. 아, 백제는 진짜 괜찮지. 예전에 그 저기 BNK씨가 저기 네. 했잖아. 아니었나? 교수님이었나? 교수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어. 이거 완전 옛날 아니까. 예전이지. 뚜뚜가 몇 살이지? 저 서른. 아, 뚜뚜 서른. 나이 차이 별로 많이 안 나는구만. 나도 서른인데? 아, 너도 서른이냐? 아, 그래? 아, 둘이 친구구나. 포트게이야,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둘이 친구구나. 그래서 저기 뭐야 오늘 이렇게 합방을 하면서 좀 그 노래를 몇 개를 여러분들 앞에 좀 불러볼 거예요. 불러보고 아 요거 괜찮겠다 하면은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게 많더라 하면서 뭐 6주년 맞아. 특집이 막 그 BJ도 엄청 많이 오는 거 하는 거야? 거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써 다음 주니까 그래서 최근에 근데 제가 좀 노래를 좀 방송해서 내가 원래 노래를 아예 놨거든. 그니까. 노래 아예 안 하고 그냥 내 그냥 완전 방송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그래 노래 조금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나도 팬이 축가 맡겨갖고 그거 하기로 했어. 나 직관 갈래. 직관? 응. 안 돼. 왜? 거기 멀어. 어딘데? 어디냐 랄프야 거기가? 대구입니다. 어 1박 2일 각이다. 대구. 괜찮은데? 대답. 뭔 소리야? 그거 돈 받고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돈 받고 모르는 거?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다 돈 아니 근데 다 돈 받고 하지 않아? 그쵸. 그치? 돈 얘기한 적 없는데 지금. 돈 얘기한 적 아니 팬이 다 받고 하지. 축가. 이렇게 왜 입을 왜 가리는 거야 도대체? 말할 거 없어. 입을 왜 가리는 비밀 얘기해. 누구랑 하는 거야? 아니 너네 얼마나 받으면 내 거 헤이즐넛 했어? 네. 감사합니다. 좀 마셔. 와 이거 귀엽다. 이거 청라했잖아. 난 몰라. 늦은 시간까지 하더라고. 늦은 시간까지. 아 맞다. 주영스타 또 청라 살아요, 여러분들. 응, 바로 앞에 살아. 주영스타 청라 살고 뚜뚜는 어디 사니? 저 천안. 천안? 아 천안. 아 근데 친해요. 인천안 이렇게 약간 이어지잖아. 그 친한 거예요. 이어지면은 몇백 킬로 가야 되는데. 야 근데 뭐 사실 은비들끼리 되게 막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더라. 그렇지. 네트워크 제일 안 되는 게 나야. 그래서 나는. 친한 사람 그래 뚜뚜랑 내 얼굴 많이 봤을 거야 붙어 있는 거. 왜? 나? 아 알았다. 지랄 조용해. 아니야 대가리 좀 컸다고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 본방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비에서 또 어떻게 몇 안 되는 또 파트너 비자 이거 하니까 또 어줍잖은 이 사람. 아 대가리 컸다고 지금 좀 약간 그렇게 됐나 보다 맞지? 오빠처럼? 맞아 사람이 결국은 대가리가 크게 돼 있어. 아니 뚜뚜는 목소리가 완전히 그거네. 저 진짜 그 좀 약간 실용음악 한 사람들 목소리가 그런 완전 트여있네.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음악을 언제부터 한 거니? 음악은 21살. 아 21살부터?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유도선수였어요. 아 진짜? 천안 대표, 충남 대표 유도선수였다가 아 진짜? 네 뭐 엎어줘줄까요? 할 수 있어요. 와 유도선수였다가 이제 뭔가 이제 취업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여사한 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가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음악 취미가
또 그래 노래 부르는 네, 계속 있었구나. 네, 그랬었어요. 오. 코트 들 수 있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교통사고 당해서 아직 후유증이 조금 허리에 있어서 못 들 것 같아요. 어 근데 맞아 오빠 갈비뼈 나갔다며 재채기하다가. 어 진짜. 나 116kg야 지금. 나 이거 들 수 있겠어 나. 아 미안. 근데 발목은 왜 이렇게 저보다 얇으신 것 같은데. 갈비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들 자기 몸무게 나네. 그러니까 내가 갈비뼈 얘기 오빠 내 말 안 들리지. 어 들었어. 갈비뼈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116kg야. 나 사실 약간 좀 비몽사몽이야. 진짜?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빠 여기 흰머리 하나 있다. 아나아 그래? 아니, 소중해요? 소중한 거 소중해. 같은데? 나 머리 소중해.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저 노래를 좀 부르고 그래 원더풀가 그거 있잖아. 그 뭐예요? 화성악 뭐라 해야 돼? 화음. 아, 어, 네, 오늘 뭐 둘의 듀엣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오빠 괜찮은... 화음 볼 줄 알아? 나 화음? 나 그니까 딱 듣고 따는 거는 어, 되지 좀. 진짜? 되지? 나도 듀엣곡 몇 개 했었어 원래. 진짜? 나 예전에 많이 안 해봤어. 이채희 누나랑 불렀던 그게 있어요 또. 남가요. 아니 내가 다시 해볼게. 이채희 요거를 팬들이 제일 좀 이거 잘했다. 와 진짜? 어 그리고 남가요, 그 남자 그 여자도 있고 몇 개 좀 있어요. 어 여기 있네. 같이 화음 들어가는 부분이 뒷부분. 뒷부분이잖아. 어. 잠깐만. 오빠 저 되게 귀여워? 어?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뭐가? 오빠 저 되게 귀여워. 아, 그래? 근데 응. 지금 머리밖에 차이 안 나잖아.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마인부 같아. 지금도. 뭐야? 아 근데 저 때 유난히 뭐야 외기 같아. 뭐지? 무슨 일이지? 요거 맞네. 오케이. 어. 이때 어, 세아가 담배를 펴갖고 좀 가려놔야 돼. 어. 아 노래 좀 괜찮아? 응. 근데 나 저런 노래, 그러니까 그 진짜 좀 나도 옛날에 노래 많이 할 때 그때 연습했던 노래들은 그래도 아직 머릿속에 있어. 근데 뭔가 새로 하라고 그러면은 못 하겠어. 오빠 추억 사랑만큼 알아? 추억 사랑만큼 그 노래. 근데 그 노래 너무 좀, 그러니까 나는 화음을 해도 좀 둘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이 받쳐주고 한 명이 좀 튀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근데 남가요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되게 그래? 남자가 한번 딱 하고 여자가 한번 딱 지르고 약간. 아, 그러니까 파트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파트 분배도 파트 분배인데 좀 뭔가 거기서 보여줄 것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여자만 튀는 건 싫다. 아니 꼭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은 아니 내 말은 아니 같이 하고 싶다. 아니, 나 끼부리고 싶다 이거지. 어 나도 끼부리고 싶다. 아니 같이 아, 나는 근데 좋지. 옛날부터 그 있잖아 신혜성 이지훈 인형 그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래 안 그래도 주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 신혜성 그 저 인형 그 완전 옛날 거잖아. 어. 보고 싶겠죠 이런 어.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불러? 아니 그게 괜찮아. 주영이가 또 그래서 톤이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서 최근에 어떤 가수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된 거야? 김수 우연히 황치 네 황치 왜 황치로 나 정말 나일까? 뭐가? 혹시 김수? 뭐가? 김수 홍현이 존나 공감돼서 아 홍현이 김수 나이가 내가 김수원이야? 나도 김수기야. 내가 황치열이네? 내가 황치열이야? 왜서? 나도? 나도 아 진짜? 아니 개 아 걔 너가 황치열해라 김수? 오케이 방정 해볼게. 괜찮다 황수 그만 해은이 황.. 너 누구? 아, 홍현이? 홍현이? 홍현이 황치열 황치열 해은이래 해은이 오빠 해은이 합방선 내가 해은이 아 내가 해은이고 너가 김숙이야? 어 해은이 홍현이 김숙 김숙 재밌다 김숙 합방선사 어 야무지다 괜찮다 어 좋다 좋다 아 근데 배고파 배고파? 응 너네 마라탕 좋아하니? 응 엄청 좋아해 막 먹다 남은 거 빼고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아까 나빵 하다가 마라탕을 시켰어. 3만 원 시켰어. 근데 목 그 봐 너무 배부 그니까 전에 피자도 먹었었거든. 너무 배불러 갖고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마라탕을 먹자. 그럼 남겨 그 진짜 그냥 그 포장 용기에서 냄비에다 담아놓고 그거 끝이야. 그 한 잔 담자밖에 안 먹었어.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새 거야. 짬탕이고? 새 거야 새 거.
마라탕 먹으라더네. 근데 노래하기 전에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원래? 미리 시켜놓고 노래하려고 했지. 아 진짜? 어 그래? 마라탕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뭔가 팬들한테 지령받았네. 무슨 먹다 남은 거 말고 애들이 다 얘기해주던?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거. 어. 아무튼 먹는 애 먹으면 보인다. 그래 그러면은 랄프야 네. 간단하게 애들 저기 뭐야 햄버거 시켜줘라. 햄버거나 좀 먹자. 왜 우리한테 의사 안 물어봐?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진짜 싫어. 어? 어디 거예요 햄버거? 그러면 어디 거? 햄버거? 햄버거 여기 뭐 아무데도 뭐 시키면 되는 거지. 오빠 그러면 시킬 때 소주도. 소주를? 아니 왜 갑자기 술 처먹으려고 나 오빠랑 술 먹을 거야. 아 에바야. 2대2 술 먹방 어때? 랄프님까지? 어 좋다. 아니 길쭉이 어울주기? 길어가자. 어 소지품 해가지고 선택하고 이런 거 하자. 존나게 감이 없네요. 너무 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빠 괜히 싫으니까 감 없다 이 지랄. 그치? 어 맞아 맞아. 팬들 뭔 소리야. 아니, 내 방송은 내 팬들 제외하고 나만 감이 있어. 이 새끼들도 지금 감이 너무 없다. 맥주소주 햄버거 시켜줘. 오. 오 먹태 사랑스럽다. 오. 안 시켜요? 자. 오빠 여자친구 있을 때 여자친구 많이 외롭다 했지 맨날. 오빠 아니, 왜 아니, 우리 아니.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 난 아니, 오빠랑 아니.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워. 아니. ISTP예요? 아 ESTJ. ESTJ? 나 ESTJ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ISTP 같은데? 아니 근데 J가 뭐야? 제이가 계획형. 계획형이라고? 아 그래서 최근에 이 새끼 ESTJ 아니라고 하면서 엄청 욕먹었었구나. 근데 좀 무단휴방하고 그랬었거든. 제이 빼야 된다고 이 새끼. 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랬었구나. 근데 말하세요. 예. 아, 난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너네가 깨워줘서 너무 좋네요. 너네 안 깨워줬잖아요? 진짜 좆될 뻔했어요. 근데 도끼가 뭐죠? 기분 나빠요. 왜 사람들한테 아까 낮에 방송 켜가지고 이따가 합방 있는데 기대하지 말라 했어요? 지금 왜냐면 노래니까 음악은 애들이 큰 기대가 없어. 역캠이긴 한데 그 역캠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노래니까. 그리고 주영이는 또 워낙에 또 뭐 저 공방할 때 그때 많이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지. 너 지겨워요? 아 뭐야 지겨워. 지겨운 게 뭐가 있어. 당신 집에서 처음인데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게.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맙다. 눈물 고였어 지금. 속 아픔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속 아픔했어. 눈물 고였어요 지금. 아 나 너무 잘 잤다 근데. 너무 개꿀잠 잤다. 랄프는 씩 웃고 있네. 이따가 좆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좆될 텐데 나중에. 예. 자, 무튼 오늘 그래서 노래를. 아이고 최태현님 감사합니다. 뵙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노래를 그러면은 신혜성 그 버전을 해보자. 레퍼런스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해봐요 일단은. 아니 레퍼런스가 있는 게 남자 남자 노래잖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강타랑 슬기 웬디 해가지고 남녀가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자 파트가 너무 많아. 여자가 두 명이야. 그래서 원곡으로 한 다음에 내가 불러봤는데 나쁘잖아. 해봐. 그 다음에 화음 너가 알려줘.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위로 쌓을 거야 화음. 그래 내가 오빠 위로 갈게. 와 진짜? 넌 불러만 봐라. 내가 옆에서 다. 어, 도전. 약간 이런 느낌. 딱 원하는 딱 그 분배잖아. 어. 또 그 노래가 원하는 분배 느낌이라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화음을 옆에서 알려줘야 돼. 난 화음 못하니까. 오케이. 인형. 여러분들 인형 알아요? 여러분들 인형? 돼지 인형 아니고. 신혜성 강타의 인형 아세요, 여러분들? 예. 네. 알아요? 맞아, 띵곡이야. 근데 진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 곡은 잘 골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 지금 자고 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완전히 목이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밥 먹고 할까? 아니, 그러지 말고. 왜 빨리 보내려고 해, 오빠? 아, 너 빨리 보내. 아니, 빨리 보내서 뭐예요? 그래, 오빠 어차피 독거노인처럼 혼자 저기 처박혀가지고 누워서 핸드폰만 꽁지렁꽁지렁 할 거면 우리랑 놀면 되지, 오빠. 아니, 그냥 나는 방송. 따라고. 아니, 나는 방송 6시까지 해야 돼. 아침 6시? 응, 원래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원래 기본 방송 시간이야. 내가 피곤한 이유가 있다니까. 나 원래 7시간씩 해. 그걸 안 지키면은 나 안 돼. 그럼 7시까지. 공무원 마인드. 보통 술을 먹으면 아침까지 되게 쉽거든. 시간 빨리 가거든. 오케이, 가자. 방제 바꿔. 아, 너네 몇 시간 시간이? 나 5시간. 와. 나 이번에 5시간 했어. 아, 그래? 거의 방송 던진 격인데 2시간이면은. 2시간이면 내 방송 오프닝 시간이야. 아니, 다들 2시간 하면은 자. 사람들이 나 왕따 시켜. 그래 가지고 나 기죽어서. 몇 시에 켜는데 나는? 10시. 10시. 10시에 켜는데
근데 되게 많, 그니까 준영이는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항상 어디 가 있어. 버스킹도 하고 뭐 되게 어. 지방 순회 공연 다니듯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얼굴 비추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소득이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뭐... 진짜 아무런 소득 없고 진짜 이유 없는 그런 거야. 뭐라도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잖아. 집에서 방송하면 되잖아. 그게 너한테 제일 이득을 남기는 건데. 근데 오빠. 어? 왜 나 자꾸 지켜봐? 아,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넘어가 넘어가. 그럴 수 있지. 됐어 넘어가. 아니 그러면 그냥 진짜 돌아다니는 게 어디선가 불러주면은 그냥 그거에 항상 화답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아니 내가 가는 건데 그냥? 아 너가 그냥 가는 거야? 새로운 자꾸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한 거지. 새로운 모습? 어, 맨날 이제 집구석에 막 처박혀 있으면은 살만 찌지 뭐 없잖아. 아니 집에서 있어, 방송을 해야지 너한테 남겨먹을 텐데 너 어떻게 돈은 벌어? 아니 요즘에 힘들어 오빠. 아 진짜 힘들어? 어, 용돈 좀 줘. 풍투데이를 한번 봐봐야겠다. 아, 나 뒤죽이지 마. 아니 풍투데이를 봐야겠어. 아, 손 묶어버려. 뚜뚜는 어때? 뚜뚜는 집에서 방송 많이 하고? 난 딱 그냥 일주일에 6번 5시 4, 5시간. 하루에 4, 5시간. 그렇게 끝. 그 버스킹 한번. 뚜뚜 방송한 지 좀 되지 않았니? 너? 저 이제 2년 반 정도 됐어. 2년 반 정도. 아니, 얘가 완전 저 초창기 때 챙겨줘. 신입인데. 둘이 동갑이니까 우리 같이 구슬이네. 어. 그래 아무튼 주영이는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집에서 할 때 앞으로는 좀 오빠를 보고 배울게. 그래 그게 제일 남는 거야. 괜찮지 어디 가서 게스트 뭐... 왔을 때 깨고 어. 아 그럼 나도 축가할 때 어. 그냥 꽁으로 가겠니? 깜짝이야 뭐 자기 방 자기 해쩌나 자기 해쩌나 진짜 아니, 자기 해쩌는 게 아니라 좋네 랄프가 방송하라 아까 무슨 일 있었어 좋은 거 배운다 조금만 목 풀고 그러면은 이따가 하죠 조금만 목 편하게 할 수가 목 풀는 방법이 뭐예요? 저요? 그냥 말하기 그냥 이거지 뚜루 이거 아 어, 뚜루 이거 그리고 그냥 말 많이 하다 보면 좀 풀리던데 맞아 어 어떻게 아 우리 비빔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일단은 레퍼런스로 몇 개가 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몇 개 좀 불러보고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 앞에 또 코칭을 또 해주고 예, 예. 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 잡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좀 갈게요 노래가 그러면은 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 추억 사랑만큼 어, 근데 그건 너무 남자가 좀 낮아 아 그래? 어 난 약간 톤이 난 좀 높아 그치 기교 부리고 싶고 그렇지 막 R&B 아아아 이런 애교스러운데?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뜬냥? 아 줄뜬냥이구나 어. 뜬냥아 왁싱 뚜뚜라고 했어 줄뜬냥도 알아? 어 알지 아 진짜? 뜬냥이 얼마 전에 그 저기 같이 흉가 방송했어 그래서 오빠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오빠한테 제주도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노발노발 존나 피해가려고 방패 개치더니 그날 방송하는 거 봤더니 뭐 제주도 좋지 막 이러면서 이러더라 내 방송이잖아 내 방송 내 방송에서 이제 흉가를 가는데 줄뜬냥이 참여를 했어 간 거야 오빠 미안한데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왜 제주도 나랑은 싫다 나랑은 제주도 가기 싫다면서 왜 다른 여자한테 가자고 했냐고 그 얘기하는데 뭐 하러 했더니 내 방송이 어쩌라고 나 아니 내가 뜬냥이랑 제주도 간다는 얘기 뭐 한 적 없어 좋지 막 이랬잖아 그냥 한 말이지 미쳤네 나도 그냥 한 말이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주도를 왜 가냐 제주도를 수빈이한테 그렇게 가자고 매달렸잖아 아 그건 저기야 그냥 단말이야 근데 제주도 어떻게 가요 집에서 방송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내 방송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시원해지면 갈까? 날 풀리면 너 이렇게 제주도에 집착을 하니? 어? 형님 1개월 구독자 아니 보니까 요즘 그런 방송도 있더만 여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해먹고 약간 시골 전원생활하고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데 꽤나 괜찮던데? 보니까 가자 너가 해 그러니까 내 말은 너가 가서 그런 거 보낸 거라고 뭐, 윽박이 윽박이 마냥 아까는 왜 돌아다니냐고 집에서 방송이나 하지 나처럼 이러고 있는 것도 돌아다니네 아니 넌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 같네 아니야 근데 집에서 하면 진짜 혼자 들어... 있는 걸 얘가 좀 싫어하네 나 잘 혼자 있는데 거의 맨날 연락할 때마다 혼자 있었는데 야 그럼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방송을 해 뭐 아까는 시골 방송 안 하며 너 이거 자아가 왔다 갔다 그래? 아 그래? 응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아 오빠 관심 좀 가져 아 그래? 아 난 이거 좋다 둘이 약간 고민이 있어요? 난 고민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갑자기요? 갑자기 아 왜 고민 좋잖아 나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야 진짜 빠지질 않아 아 살이 너무 쪄서? 어떻게 너는 살 뺀다고 해놓고 계속 안 빠지니? 그 저기도 다니잖아
헬스도 다니고 그러잖아. 어, 나 15. PT 심지어, 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알아? 필라테스도 하고 PT도 받거든? 근데 사이 안 빠져. 아, 둘 다 다니는데? 어, 개 처먹어서. 요즘 한참 안 갔어. 그래. 어휴. 근데 살리하게는 뭐 지는 이러는데? 뚜뚜는? 저요? 아, 고민, 나 고민 뭐가 있지? 고민 같은 거 없는데? 지금은 없어. 어, 지금 행복한가 보네. 풍선도 좀 괜찮고, 나름대로 좀 쏠쏠하니. 아, 욕심 별로 없는 편이니? 아, 근데, 아 생각났다! 생각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있잖아. 그 뭐지? 이제 뭐 신입 은비들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신입 은비분들이, 아, 이제 좀 대회 그만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회 그만 나와는 뭐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고였다, 이거야. 아, 은비가 고였다? 한 2년 한 사람들 있으면 좀 고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 대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좀 고민. 그러니까 벌써부터 너를 고였다고 하는 게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야, 우린 죽어야 돼, 그러면? 그니까! 난 2년... 우린 그 썩은 물이야?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고였어. 아니 팩트야. 아 진짜 팩트야. 아니야, 왜냐면 해골물도 행복하게 마시면 달콤하잖아. BJ들이 BJ들이 음악 컨텐츠를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항상 나온 사람들 나오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거 본 거거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엄청 좀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식상하다 이 말이지. 아무래도 그니까 음악 BJ는 사실 뭐 음악 BJ들끼리도 다 얘기하겠지만은 쉽지 않죠. 맞아.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성대 차력쇼 아닙니까? 맞아요. 난 그걸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아쉬워. 음악은 진짜 미래가 없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까지 시작하니까 유튜브 하려고 치면은 또 그것도 안 남잖아. 아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저작자. 음악, 그러니까 음악 외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나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게스트 합방하고 게스트 돌려보내고 6시간인가 노래방송을 계속했어. 너네 하듯이. 그러면 진짜 막 40곡, 50곡, 60곡 부르잖아. 노래 진짜 많이 부르잖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청자 안 빠지고 막 더 들어오는 거야. 간만에 노래 부르니까. 그런 게 되게 좋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다른 거를 좀 해보는 거 어때요? 다른 것도? 아 그래요? 같이 했어. 같은 마음이었어? 아 그래? 아 맞아. 방송적 소재로는 한계가 좀 있어. 그쵸. 근데 노래 듣는 거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예.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얘들도 피곤한 거야. 뭘 지금 당장 노래하는 것도 힘든데 뭐 하라고. 이런 느낌이지. 예. 대본인 줄 알았다. 아 나도 진짜 갑자기 진짜 찐텐으로 나와버렸어. 그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나가. 꼰대운 하품 제조기. 진짜. 그래 아무튼 둘의 고민을 해결했네요. 뭐였지? 뭐라 살찌는 거 기억도 못, 못 뺀다 이런 거. 아 주영 씨 살 살은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지금 뭐 많이 빠졌네 그래도. 전에 봤을 때 나 그때는 진짜 약간 이런 말이 되나? 극혐하더라? 아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뭐 임신한 줄 알았어. 야 남자 생겨갖고 남친 되는데 씨. 아니 두 달 만에 봤었잖아. 6월 달에 내가 코로나 걸려갖고 5월 달에 주영이 봤다가 7월 달에 주영이를 보는데 어 뭐야 이거 없지 부럽지? 내 주변 남자 오빠밖에 없어. 어 나 아 어? 뭔 말이야 이게? 아 비밀인데 아 자 무슨 그게 아니 근데 귀엽죠. 예 주영이 좀 귀여운 게 아닌가 이런 사람 좋은 척 나오는 거잖아. 아니 뭐 사람 좋은 척 내가 언제 했어요? 아. 아니 난 너네 그 오면서 야방했던 거 봐봐야겠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빠 집 처음 와본 척 하려고 되게 막 헤매는 척도 했어. 우리 둘이 이게 막 뒤에서 몰래 만나고 이런 거. 난 진짜 내 팬들이 진짜 너무 역겨웠던 게 나 사실 너 이름 금치고 넣어놓은 적 있었어. 아니. 방송을 하도 뭐 여자 얘기가 나오면은 그 우리 방송이 약간 밈이었어. 코트야 주영스트가 너 좋아한대.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졌었거든. 뭐냐면 너무 여자랑 뭐가 없고 시그널도 없고. 아이고 그래 이거 이들이 나 이것 때문에 너 금치고 넣었을 테니까. 아 진짜? 나 영광이다 근데. 밈이었대 이거. 밈이었어 밈. 왜냐면은 내 방송에서 여자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저 소리를 한번 했거든. 건빵이 했었나? 근데 저거 보고 존나 웃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코 커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보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 아 씨발 그만해 그래가지고 주영 스트 걸어놨었지. 근데 오빠 응? 우리 오늘 목표가 뭐였는 줄 알아? 뭐? 코트 누가 꼬실 수 있나? 혹시 우리
정들 수 있잖아요. 어, 맞아, 뭔지 알지? 우리 약간 정든 스타일 아니야? 그래, 너는 이상형은 어떻게 되니? 이상형 듣고 구합시다. 일단은 나는 담배 피는 남자. 담배 피울 때 좀 섹시해. 아, 뭔가. 진짜? 너 근데 무슨 10대 애도 아니고 30살 처먹고 그게 무슨 말이야? 되게 생각 없이 말했다. 이것은 아니 30살 처음 아니고 담배 피울 때 섹시한 남자 이제 뭐 거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좀 약간 발라당 까지락 말랑한 애들 날씬한 애들 하는 얘긴데 좀 제대로 얘기해 봐요.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노래 잘하는 남자도 이상형이야. 노래 잘하는 남자. 그리고 성격이 그거 세야 돼. 나보다 센 사람. 성격이 세고 뭔가 너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 어 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방송 쉴까 했을 때 안 돼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으쌰으쌰 해줄 수 있고 좀 그런 스타일. 잡아줄 수 있는 남자. 좀 이제 덩치가 커가지고 나를 이제 품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고 좀 든든하게. 진짜 들바쿤. 혹시 약간 살짝 머리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 방송에서. 아 진짜 애들 미치. 아니 들바쿤 계속 나오는데 왜 나쁜 언어 아니잖아. 진짜 싫다 우리 팬들. 아 진짜. 아 여비제이한테 너무 좀 그 항상 나 잠깐 자리를 빌 때도 방송 냄새 맡으라고. 저기 있자 저기 방송. 저거 냄새를 맡아. 미안 아까 내 아까 모바일 방송 마지막 장면이 저거 냄새 맡는 거였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랬지. 아니지. 방송 냄새 맡으라는 건 너무 가까워지는 행동 아니냐. 왜냐면 아니. 마치 엉덩이 냄새 맡는 거잖아.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끼리 교감할 때 엉덩이 킁킁거리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 맞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 팬들이 방송 냄새 맡으라고 하는 게 너무 족 같은 거야. 왜냐면은 더럽잖아. 더럽고 그러니까 아 그 되게 싫어 그거 자체인데 저거를 맡아야 성공을. 그래서 여캠들이 저걸 다 맞고 성공했다. 진짜? 진짜?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여캠도 아 여캠도 우리 집에 오면 저거를 냄새 맡는 게 무슨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진짜 코만집의 아들 하는 것처럼. 맞아. 맞아. 아 그런 거 하더라고.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이 악물고 저거 안 치우고 계속 두네? 즐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즐기네. 내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얘기하지. 나 진짜 애들 시켜도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다들 맞더라고. 다 성공했다는데. 아 그러고 나서 그거 맞자. 너리 맞자. 아니 너네 이미 성공한 거 아니야? 아니죠. 내 관점엔 너네 이미 성공했어. 코트랑 핫바가니까? 아니 왠지 알아? 너네는 방송 그래도 1년 이상 버텼잖아. 난 그럼 너네 되게 성공한 거 같은데. 야 여기는 진짜 정글이야. 어? 맞아. 맞지. 그런 거 같아. 어. 정글이야. 은비들 중에서 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노래 잘한다. 막 이렇게 진짜 은비들 사이에서도 아,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귀티 난다. 좀 확실히 다르다. 이런 사람 있지 않아? 누가 있어? 누가? 여자 BJ 중에. 귀티 난다? 아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귀티? 아 내가 방금 말을 잘못했고 귀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음악 같은 은비지만 노래를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면은 오 되게 잘한다. 어, 그냥 흔하네. 솔직히 속으론 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오빠가 그렇구나. 근데 와 진짜 잘한다. 와 미쳤다 이 정도. 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아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만의 장르를 고집하는 사람은 은근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장르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아까 줄증양님도 있는 것 같고 그 슬로비타님도 어쨌든 락이라는 맞아. 그거 자체를 좀 여기서 자리를 잡은 그 요즘에 팝 같은 거 이제 245 이런 거 그치 그치 나도 남자 중엔 비타 같아. 비타는 맞아. 방송 BJ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쟤는 나 방송하기 전에도 14년 15년 전에 얘랑 막 싸웠었어. 비타랑은 그 쌈딱이야? 왜 이렇게 자꾸 싸워? 뭘 싸워? 아니 비타가 먼저 시비 걸었어 나한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비타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터넷 등지에서 아마추어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 알게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슬로우 비타인 거야. 너무 반가운 거지. 싸운 거를 별개로. 그래가지고 한 2019년이었나? 20년인가? 그때 만났었지. 그래가지고 얘기도 해보니까는 와 그때는 둘 다 우리 너무 어렸다 이랬었지. 얼마나 근데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 나 지금 12년 차지. 그럼 슬비 오빠도 그 정도 한 거야?
아니 방송 아니야. 아니야. 비타는 좀 늦게 데뷔했어. 아. 어. 근데 이 인터넷 노래 그 시 그 뭐지 노래 장에 있던 거지 그분이. 그렇지. 뭐라 그런 거 약간 질러팅 같은. 어 그런 커뮤니티 그런 사이트 있어. 어. 눈썹이 나 미안해요. 눈썹 미안해요. 그래도 말아요. 기죽게 되고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눈 아니 눈썹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오빠 잘 어울려 머리가. 어. 근데 어. 오빠 눈곱 한번 떼주고 싶어. 나 눈곱 있어? 어. 왠 줄 알아? 하, 자꾸 속 아프면서 눈물 고이세요 지금. 어, 그러니까. 자꾸 속 아프면서 눈물 고여 오빠 어. 지금. 어 나 너무 저기 방송을 늦게 켜갖고. 근데 내가 하나 알려줄까? 오빠 머리에 점 많다. 근데 나 점 많아. 근데 이게 다 보이는 게 갑자기 보이게 너무 귀엽다. 은근 되게 귀엽다. 오빠가 왜 여자가 많은지 알겠어. 여 아 뭔 개소리야. 여 여자 BJ 중에 누구? 누가 좀 그런 거 같아? 남자 BJ 중엔 비슬로비타 여자 BJ 중에는 어 나는 개인적으로 줄뜬양님이 자기 장르에서 그렇고 나는 뚜뚜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옛날부터 뚜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아 진짜? 원래 그래서 내가 같이 막 이런데도 당당하게 뚜뚜를 막 추천할 수 있는 게 뚜뚜가 그러면 숨겨진 적이네. 신흥강자네. 오빠만 모르는 게 아닐까? 오빠만 모르신 거 같은데. 나 원래 음악 방송을 안 보니까. 그래 노래나 가끔 들어줘 그냥. 근데 되게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은비 쪽에 있고 막 이래. 들어가 조용히 본 적은 있어. 아 비록 웬으로? 어 이게 나 약간 노안얼이가 노안얼 같아. 노안얼. 어, 노안얼 노래 완성은 얼굴. 어아 진짜 이쁜 사람이. 아니야 물써 아 오빠도 노래 부르면 잘생겨 보인다는 소리 듣잖아요. 어 맞아 가만히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다가 노래 부르면 잘생긴다. 나는 좀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많이 일그러져. 어 나도 그러네. 장르 특성상 인정? 맞지? 진짜. 우린 좀 이게 좀 이렇게 안면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 징그럽대. 소리 끄고 봐라. 코트 노래하는 거 봐라. 노래 존나 징그럽네. 아 이러는 거야. 근데 나 그러니까 입이, 그럼 어떡해? 입이 좀 많이 삐뚤어지고 막 이러거든. 나 뒤에 탕 해야 되는데 어떡해? 웃기면? 스트는 노래 부르는 거 내가 본 적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쁘게 부르더라고. 아,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부르고 장르 우아해? 우아해. 뭔가 우아해. 너는 그쵸? 음악적인 정체성이 뭐니? 나 파페라지. 아 클래식을 했었으니까 뭐 성악 베이스로 다양한 난장 애초에 가요를 부를 때도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MC 더 맥스 노래를 불러도 그대는 눈물겹다라고 쳤을 때 뭐 보통은 내 것이었던 그대가 스쳐가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난 일부러 내 것이었던 그대가 스쳐가요 깊이가 완전 달라. 뭔 느낌인지 알겠다. 파페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지. 그 중에 그 파페라 중에서 저기 어깨 원탑이 이명주 씨 아니야? 그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지금은 솔직히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해서 아. 지금은 사실은 막 그 많아졌어 좀. 아 한이. 진짜로? 우리 때는 이명주 씨였어. 맞아. 아 10월에 그거 부르신 분인가? 어 그것도 자주 부르시지. 나는 성악을 전공했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죽었잖아. 아니 안 죽었고. 아 이게 내가 성악을 했었다는 사실이 좀 그래서 나는 왜? 그 영상을 봤어. 오빠가 아, 뭐였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번에 오빠 영상 많이 봤거든? 근데 노래 부르다 갑자기 성악으로 바꾸는데 그게 바람이 분다 했을 거야. 은근 잘해서 어이없고 개웃겼어. 그때 저 이명주 씨 막 이렇게 와가지고 목포에서 콘서트하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다 갔었거든. 학교에서 보내줘갖고 진짜? 그랬었어요. 저기 원뚜뚜 같은 경우는 완전 저기 아닌가? 실용음악이 완전 베이스니까 제대로 배운 거 아니야 어쨌건. 그쵸 그쵸 학교는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대로 배웠는데 끝. 뭐라고? 뭐 딱히 아니, 없어요. 뚜뚜는 좀 맞아 R&B 라인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 발라드를 해도 그러니까 장르를 다 하는데 어쨌든 R&B의 특유의 그런 기교들 있잖아. 그런 라인들을 다 잘 쓰는 것 같아. 와 진짜 꺾기를 잘해? 아 잘하진 않은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나 내가 아 그런가? 왜냐면 내가 그런 거 아예 못하니까. 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가요를 불러도 그 일부러 기교를 일부러 빼. 그니까 그 있잖아 뭐 아까 저거 애드립 라인 있잖아 어 난가요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일부러 빼. 왜냐면 어춥지 않게 할 바에는 차라리 맑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아 난 그렇게 좀 그런 걸 포기하고 가긴 해. 저 말도 맞아. 이비가 아직까지도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는데 엄청 많아. 아 네. 진짜로? 어 근데 그때 3등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았다고 링크 드렸습니다. 아 진짜? 뭐야? 어? 뭐? 시그널 뭐야? 그거 보자. 뚜뚜가 이비가 부른 거 한번 보자 여러분들. 근데 그때 아, 너 시그널 받았어 지금? 챙김 받았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챙김 받았어. 너 단발해 나. 어, 완전 허스키하다. 맞아 허스키. 뚜뚜는 그럼 그런 거 많이 했겠다.
한 10년 전쯤에 알리샤 키스랑 뭐 키샤 콜 막 이런 것들 맞지. 그래서 약간 그 목소리를 좀 또 좋아해요. 맞아. 앞에 그래서 그 이거 하다가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웃을 때도 이렇게 웃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돼지 소리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노래에 조금씩 들어가면 좋은데 너무 오버하다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목도 나가버리지. 요즘은 우리가 이런 걸 그런 요즘은 그런 거를 못해. 어디서 뭐 예쁜데, 너무 비주류가 됐어, 그지? 바이트 한다 머리를 해. 아 지금 좀 약간 비주류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막 나온 노래도 힙합 약간 이런 거고 약간 싱어랩 그런 거 같잖아요. 싱잉랩. 싱잉랩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경연은 또 달라요. 경연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경연에서 결국은, 부르면 좀 괜찮아? 결국은 옛날 발라드야. 경연은 맞아. 경연은 어쩔 수 없이 옛날 발라드고 근데 요즘 듣는 것도 보면 요즘 여름에도 계속 발라드 듣잖아. 맞아. 경연에 괜찮구나 그게. 나쁘지 않네.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저 둘의 노래를 좀 들어봅시다. 네. 예, 둘의 노래를 조금 들어보고 가만 있어봐.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랄프야. 네. 한 명이 요거를 쓰고. 너네 이어폰 쓰니? 방송에서? 나는 뭐 상관없어. 저 상관없어. 아 진짜? 인형 이어폰 드릴까요? 아니 이게 확실히 소니 거 그 저 모니터링용 그 헤드폰이랑 이어폰은 확실히 다르더라. 오빠 나 이어폰 200만원짜리 써봤어. 진짜로. 여기 있어요? 너 왜 따곡질 아니? WD 뭐 왜? 너한테 뭐 줄까? 속트름을 건데. 속트름했어? 왜 남의 속트름까지 쳐다봐. 아니 왜 막 이러고 이러고 임신했나 해서. 아니야. 오빠 아니 근데 혹시 목캔디 같은 거 있어? 이 아가리 가래가 개끈해. 개끈해. 어 담배 피니 너? 어 네네 한번 그래. 프로폴리스 그거 좀 줘봐. 네네. 선물 받았어. 프로폴리스. 오빠. 응? 술 먹자. 왜 그래? 왜 술 먹자 그래? 나 오빠랑 술 먹고 싶어. 아 에바야 무슨 소리야. 확실히 좋더라 진짜 이 모니터링 헤드폰이. 말 돌리려고 계속 가는 거 개웃겨.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내가 진짜 이어폰 200만원짜리 써봤는데 이게 10얼마밖에 안 하거든. 근데 진짜 목소리 확 튀어나오더만. 헤드폰들 안 쓰는구나 방송에서. 헤드폰. 좀 얼굴이 약간 요다처럼 되니까. 아니 가끔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는 쓰는데 난 무조건 써 이제 그냥. 진짜로 진짜. 꿀팁. 목소리 확 튀어나온다니까. 진짜? 아, 나도 그럼. 나도 이거 써볼래. 이거 써볼래. 모니터링 엄청 잘 돼. 알았어. 그려. 박대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 와서 그래 오빠. 오늘 비 왔어. 오빠 아니 심지어 여기 찾아오다 갑자기 폭우 내리는 거야. 우리 비 다 맞고 왔죠. 아 계속 비 왔었어? 아니 계속 아니, 안 오다가 갑자기 내렸다니까 말을 안 듣네 진짜. 아니 낮에도 비 왔었어. 장대비 엄청 오더라고. 아 비가 많이 왔구나. 그래요. 저 이걸 내가 써볼게. 예. 저만 써볼게요. 이거를 너의 머리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아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꺼내 갖고 저기 하면 돼. 그리고 주영 씨는 요거를 끼자. 네. 난 제일 싸구려 이어폰으로 너네 목소리를 들을게. 네. 자 왼쪽 오른쪽 할 줄 알죠? 이니어. 네. 안 써 있어네. R, L 왜 돼 있을 거야? 이게 200만원짜리야? 아니야 그 다 팔았어. 그 김시현한테 줬어. 아 김시현한테 주고 김시현 나한테 그래픽 카드 사주고. 뭐야 그거 는 수지 타다니? 맞아? 이게 R이다 R. R, L. 응. 아 그럼 코코몽이 같아. 왜? 내가 콧구멍이 줬어? 내가 귓구멍이 커갖고 너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뭐야 안 들어가. 아 안 들어가지. 귀여워. 안 들어가? 화이트. 근데 막 쑤셔넣으면 될 거야. 그러지 마 아파. 야 이제 있어. 랄프야. 예? 이거 소니 그거 박스 있거든? 거기에 이거 저기 있어. 너 한번 해봐봐. 작은 작아요? 작은 거 이거 이어 TV. 이 커 존나. 이어 TV 있어. 아 나 이 귓구멍 존나 커. 나 귓구멍 개 크지. 근데 여기 뭐 했어? 이거 씹어먹었어? 해졌다 지금. 아 이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 얘가 원래 약간 이런 그 저거야 소재야. 네? 다른 거 이어 TV 보면 딱 알 거야. 비밀로 해주자. 아 그러지. 저는 캔디가 없네요. 귓구멍에 갈고리 있나 왜 이래? 그거 버렸나 봐.
본인이 어. 안 먹어가지고 그럼 이걸 네가 할래? 다 말아줘 나 대신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스윗하시네 이런 거를 먹는 게 뭐 목에 도움이 되니? 아니 지금 약간 그냥 가래 껴서 뭐라도 다 먹고 배고파서 그래 아 배고파서? 밥을 왜 안 먹었어? 오늘 뭐 했냐 너는? 나 오빠를 만날 시간만 기다리면서 두근거려가지고 있었어 개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막막 뭐 했는데? 나? 방송하고 왔니? 방송 몇 번 말해 아니 방송 집에서 방 아니 야방 일부러 나와서 한 거야 아 오늘 합방을 위해서 그냥 둘이 그냥 잠깐 야방 킨 거야? 아 저 나 쉬다가 왔어 아 아무 때나 막 키는구나 부럽다 뭐야 나는 되게 키고 싶어도 못 켜 왜? 재미없을까 봐 멋있다 걱정돼 그건 좀 멋있다 표정 봐! 표정 반짝 시작했어! 저거 뭐 표정이... 아 저거? 응. 약간 티났어? 이거 같이 날 쳐다본대! 난 저 소리가 너무 싫어 나 아니 그 주영스라는 그 아까 그게 아니라 주영 그 저게 애들이 자꾸 놀리는 게 너무 킹받아 오빠 사실 사석? 뭐 말해 여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여친이 막 끝나면 오빠 왜 자꾸 주영스랑 엮여? 짜증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좋을 대로 생각해 네 좋을 대로 생각해라 들킴? 얄빼야 갖고 와봐 소니 저기 좀 너 이거 네 귓구멍에 맞는 거 끼고 그러고 하자 갖고 온나 이어팁을 하나 저 좀 얘 귓구멍에 맞는 걸 갖다 끼고 그러고 할게요 요거는 다른 이어폰이 하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8,900원짜리 다이소 거 아니야? 편의점? 아니 이거 저 그래 제 나이 저 거야 그러니까 왜 편의점 그게 어디서 산대?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8,900원에 팔더라고 아무거나 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끼고 게스트는 이거 끼라고. 게스트 거 뭐 좋은 거 굳이 뭐 장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 네. 오빠. 응? 근데 오빠 MC 더 맥스 노래 뭐 좋아해? MC 더 맥스 노래? 응. 별로 좋아하는 거 별로. 왜? 나 맞아 내일 성기합 창단 여러분들 MC 더 맥스 노래예요. 뭐였지? 마이웨이. 나 그런 게 멋있더라. 오빠 뭐 노래 못하는 척하고 못하는 프레임 개 씌워졌다가 성지합 창단 할 때 예시로 살짝 불렀을 때 멋있는 거. 그때 뭔 소리야? 그때 물음표 존나 올라왔는데. 아 사실 나도 지금 방 물음표. 성지합 창단 본 적이 있었어? 아 나 잘못 봤나? 나 꿈꿨나? 미안. 꿈꿨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좀 잘 되는 노래들이 있어. 아 그래? 꿈꿨나 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락 발라드 이런 건 나 도저히 못하겠고. 자. 너 귓구멍에 이게 손님께 좋은 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제일 작은 걸로 해. 그 정도 아닐 걸? 두 번째? 이거 근데 왜 귓구멍이 노란색이에요? 이거 원래 재질이 이래. 아 그래. 이 정도 이 스물로 갈까요? 내가 봤을 때. 왜요? 그래. 요거. 야 이거 왜 몇 개 없냐? 아이씨. 이거 저기로 가자. M으로 가자. M으로. M? M. M 나쁘지 않다. M 어? 아 S는 뭐야? 아 나 처음에 내가 고른 게 S였어 S 응. 그 이건 M 자 왜 그거보다 껴 바보야? 구멍 확인한 거야 아니 아니라 여기다 껴놓고 해야지 구멍 확인한 거라고 씨 근데 오빠 응? 오빠가 얼굴 안 보고 싶어서 화면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우리 습관적으로 얼굴 보니까 계속 맞아 우리 그래. 여기 보고 있는데 아 나? 아 모니터링 근데 내 얼굴 모니터링 계속하면 그게 토크가 딸려지던데 아니야? 우와 채팅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수도 있어 식사 완도 어떻게 할까요? 아 벌써 왔어? 응 언제 또 해요? 햄버거 아 진짜네 야 그러면 햄버거 먹고 하자 아 그래 아 그래 햄버거 먹고 해 그게 맞겠다 소주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야? 소주 있어요? 왜 이렇게 술을 찾아? 소주 있어. 아 나 오빠랑 술 먹고 싶어서 그래. 우리 몇 번이나 못 먹었잖아 오빠. 청라 커널웨이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그치? 야 맞아? 근데 뭐 아뮤소 할 때 항상 뒤풀이 하니까 그때 술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나랑 비즈니스적으로 끊어달라고 해? 그 160명 있는 데서. 그래 운영자 없어 안 먹는다고 근데 160명이요? 160명. 오빠 공항 있어? 아니 공항은 없어. 그래? 공항은 없는데 그냥 BJ들 너무 많이 모인 자리에 있으면 뭔가 좀 구역질라. 그날 내가 챙겨줄게 오빠 그러면. 내가 오빠 챙겨줄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거기 안 갈 거야. 아이씨. 방송만 하고 집으로 런 때릴 거야.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다 은비들만 온다며. 응 그런데? 응. 왜 아무소라 가지고? 160에 이닭. 이집다 설렌다. 어디 먹었지? 그러니까 어디 먹어 시켰을까? 약간 수제버거 느낌인데?
그니까 느낌이 그치? 응. 너무 비싼 거 안 시켰겠지. 오빠. 나 지금 식비를 좀 줄여야 돼. 진짜? 어. 아, 왜 하필 우리한테 줄인 거야? 그러니까 왜 하필? 아 우리 코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아 근데 절대 물리지 않는 방. 그래도 오늘 합방 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응. 너넨 팬 없어? 아니 인사도... 아 근데 나 막 안, 나 오늘 휴방이라도 갑자기 온 거. 아 진짜로? 응. 어 말하고 갑자기 왔죠. 넌 가... 너는 야 시트들 나 기죽이지 마. 어 시트들 아이고 오 말하자마자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을 다 보고 계셨구나. 어우 내가 되게 죄송하네요. 아, 여러분들 저 장난을 한 말인데. 와! 아이고 야 뭐야? 감사합니다. 야 너네 진짜 너네 진짜 멋진 아이들이구나. 아, 야 수제 먹고 왔네. 어 뭐야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도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버거킹이야? 네. 아니야. 버거킹. 와 왜? 와 뭐야? 와 좋냐? 합박한 거? 합박한 거 좋아? 출상 피자. 너무 좋다. 와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만개가 받았잖아 오늘. 그럼 출상 피자. 7,000개는 내가 낮에 채운 거야. 어, 미스터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래야지 방송이.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반지. 제가 이 친구들 잘 챙기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앉아라 얘들아 앉아라. 아 이거 계속 노래 들으면 돼서 앉고 잠깐만 이거를 좀 누를게 내가. 허! 개좋은데? 우와 너네 좀 앉은 키가 낮아갖고 좋다. 오빠 어? 나 생일이었었는데. 너 생일이 언제였어? 8월 2일 8월 2일? 어우 축하한다 진짜 고마워. 오빠 생일 때 뭐 했어? 나 생일 때 어 방송했지. 햄버거 뜯어서들 먹고 내가 여기다 저 해줄게. 그래 방송했어. 방송 뭐 많이 받았어? 어 그게 이번 달 풍투데이의 지분 70% 인정? 아니 미안한데 90% 진짜 그 정도야? 어. 아이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변했어 태도가. 야 근데 생일이면 얘기 좀 하지 그래도. 좀 너무 미안하다 야 너 생일일 때는 그래도 가서 저 풍이라도 좀 쏘고 그럴 텐데. 맞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지금. 사람 좀 오빠 그럼 합의 맞아 같이 술 안 먹을 거지? 그러면 오빠 이따 개인 방송 하는 동안 우리 저기 뒤에서 우리 둘이 방송 키고 뭐 해 먹어도 돼? 진짜 조용히 할게 대신. 어차피 될 거야 그래. 아니 술을 먹으러 어디를 가면 되잖아 어, 너네. 오빠랑 같이 안 가면 안 가. 술 먹어서 뭐 하노? 아니 혹시 라이프님하고 가도 돼? 진짜. 술을 진짜 좋아하네 지영이가. 아니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누구랑 먹냐가 중요한 거 같아. 야 누구랑 먹느냐? 어, 근데 오빠랑 한번 먹어보고 어. 싶어서. 이미 근데 술을 먹었잖아. 아미소 뒷풀이에서. 아 비즈니스적인 거 말고. 야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냐? 그거 그래도 나름대로 말이야. 사석인데 그게. 우리끼리 있을 때 말이야. 어. 우와 완전 지금 건강한 빵 느낌이야 뭔지 알지? 완전 괜찮아. 진짜 빵. 거기다 이거 프렌치 프라이드 이것도 K준이네 완전히. 어. 잘 시켰다 랄프야. 이거 이제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다이어트에 괜찮거든. 샐러드야 미국식 샐러드. 야야야야 이게 햄버거, 미국식 샐러드야. 아니 햄버거가 어떻게 다이어트에 좋아? 오빠 그냥 계속 이따가 넘어가 그냥. 아니 근데 건강에 진짜 안 좋은 음식은 따로 있대. 뭐? 떡볶이. 그냥 탄수화물 완전 덩어리고 햄버거는 그래도 괜찮대. 난 햄버거 안 먹어. 너네 짠. 먹어. 짠 뭐야? 오빠 왜요? 나 안 먹어. 아, 나 아까 낮에 밥 먹었던 게 좀 있어갖고. 어. 뭐야? 먹어. 사이다 좋아하면 사이다도 있어. 나랑드 사이다. 개맛있어. 그래도 좀 너네 칼로리 생각하고 좀 다이어트 생각하면은 사이다 먹어야 되지 않겠어? 오빠, 응 알았어. 근데 0 칼로리니까. 라이프야, 0 칼로리 그 나랑드 사이다 그거 좀 저기 좀 애들 좀 줘라. 야, 근데 뭐 이렇게 은비들이 말들이 이렇게 많아? 말 존나 많네 이것들. 개맛있어, 오빠. 어? 나 되게 수다스럽네 애들. 울진에서 서울까지 어. 오는데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말했어.
3초 공로 진짜 켰다. 방송 켜놓고? 어. 그건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 진짜로? 나는 뭔가 나 이거라도 정서적으로 아니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방송 없으면 못 살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 오빠? 나? 응. 맞아. 나도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방송 키는 거야. 왜? 불아야. 어. 아, 나는 휴방하면 애들이 방송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봐. 응? 근데 오빠. 야, 근데 너네도 이렇게 휴방을 하면 어? 그렇게 욕먹니? 아니지. 물론 나의 비교 대상이 타비제이가 되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진짜 이번에 이렇게 욕을 먹고 진짜 오빠, 너무 힘들더라. 아니야, 그게 감사한 거야. 휴방했는지도 몰라. 나 가끔씩 진짜 나 그래도 너무 상처받아. 아니 또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나 몰랐어. 나 바이크 타러 갔을 때 화요일 날 공지 썼던 거 있잖아요. 사진 길게 해놓은 거. 거기다가 그렇게 댓글을 길게 달아놓고 나 그거 댓글 막아놓은 줄 알았는데 댓글 안 막아놨었더만. 나 그거 아까 보고 상처 존나 받았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한 달치 공지 다 날렸어요. 생리통. 존나 맵더라. 아니 전 여기까지 보고 하차해야겠습니다. 저는 코트 형 방송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응가? 이러는 거야. 어? 저는 형님이 이번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시청자들이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형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저는 너무나도 실망해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댓글 또 있잖아. 대댓글에 또 와 어? 찐팬 떠나네 이러는데 미안한데 그 닉네임 처음 보거든. 이발놈이. 아니 방송 존나 오래 본 척하면서 지 혼자서 나랑 연애했나봐. 병신새끼가 존나 열받다라고. 씨발놈이 너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여버린다. 그만 물타기 해라. 어. 나 그거 봤어요 여러분들? 네. 오빠. 응? 근데 오빠 왜 내 손 따라? 뭐가? 우리 무슨 앞에 대성? 우리 가면은 캔버거 다섯 개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마라탕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처럼 초고도 비만들이 많이 안 먹어. 자주 먹어? 자주 먹어. 아... 그러니까 한 번 식탐 올라오면 그때 진짜 짐승처럼 먹지. 아... 어. 뭐야 갑자기 웃음 소리가 어디 바꿔. 뚜뚜가 좀 저기 케찹이 좀 멀구나. 야 햄버거 너무 크다. 너네 뭐 얼굴 반쪽만 하네. 다 먹어가는데? 다 먹어가는데? 존나 잘 먹네. 잘 먹은 거야? 아 뚜뚜는 또 그래도 운동을 했었으니까 건강에 좋겠다 야. 응. 유도를 했었다고? 그럼 막 남자친구랑 사귀고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무력으로 제압은 못하겠네 너를. 와 그러면, 진짜? 안돼. 가끔 져주고 싶을 때 있잖아. 뭔가 반항하는 척 하면서. 아니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 진짜 저 이런 스타일들이 또 남자애들은 되게 비실비실한 애들 만나. 그지? 진짜? 그지? 되게 비실비실하고 자기 주장 세지 않고. 맞아! 어, 그런 애들 만나.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멸치는 아니에요. 저 멸치는 싫어요. 멸치는 별로. 뼈대는 있어야지. 그래야 남성스러워. 아 펩시 너무 보기 싫다. 펩시가 제로는 진짜 괜찮은데. 야 나랑도 사이다 갖고. 어, 펩시 제로 그거잖아 그치? 레몬 맛, 라임 맛. 제로가 진짜 괜찮더만. 어 이렇게 싸. 오빠 사이다 까주세요. 아 사이다? 네 아니 손에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래. 그래도 합방비 줬으니까. 아니 나 최근에 진짜 합방을 했었어. 아 세상에. 20개 받았어. 그쪽 팬한테만. 그걸 세고 있었어? 아니 그래도 분석해봐 그걸래? 어 분석하지. ISTP야. 아 나만 너무 손해보는 합방이야 그런 거는. 그럼 그렇게 좀 있더라고. 예 저 쪼잔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6시간 방송 노래하면서 탐한 개 채우고 방송했잖아요. 와 그건 뭐죠? 근데 쪼잔하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맞아. 욕심 좀 있어야 돼. 맞아. 이게 풍팔라고 합방하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빠. 네. 어? 우리 합방이가 재밌지. 약간 너도 자의식 관이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뭐? 가스라이팅을 잘해 내가. 진짜? 완전 잘하네. 정신이 없다. 말. 너네 둘이 친하니까
소외감 둘이, 느껴? 아니 둘이 이렇게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 오디오는 잘 채워져. 근데 또 너무 이런 방송은 또 뭐가 문제냐? 어. 정신 없어. 좀 하나도 그러지 않는데? 그런 건 좀 있지. 재밌어 하시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 아, 과장님. 아이고 과장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요새 빵 중에 재밌 때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순수지 순수. 어이구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야 은비가 노다지구나. 진짜 되게 좋아하신다. 근데 있잖아. 응. 왜 나 방송에서 안 터지지? 야 이런 데서 저기가 되는 거지. 또보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주영 저력 있네. 어? 이진이님 감사합니다. 뚜뚜억 이진이님은 DJ 분이셔? 여자 분이셔? 이쁘셔? 이진이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나 나중에 꼭 탐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진이님이 이쁘대.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근데 우린 귀여운 편이잖아. 그러니까 귀여운 네. 느낌. 아 진짜? 아 너네는 아 방금 약간 아, 너네도 너네에 대해서 알아? 아, 그러니까 난 좀 귀여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귀여운 게 질리지 않고. 그리고 계속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잠깐만. 너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말해봐요. 아니 귀여운 여자 어디를 만지길래 이렇게 만져? 볼. 아 볼을 이렇게 만져? 어 그래. 만지고 싶고. 나는 몰랐네. 아. 귀여운 스타일. 그래 둘 다 둘 다 귀엽네. 둘 다 귀여운 스타일이지. 햄버거 봐봐. 나 다 먹었어. 어디 갔어? 내 거 누가 먹었어? 나 지금 내 친구는 어디 갔어? 오빠가 먹었죠. 어디 갔어? 내 햄버거 누가 먹었어? 하나 더 있네. 근데 하나 더 먹는 거는 진짜 이미지 망하는 거. 나 하나 더 먹을 생각 없었어요. 그 맞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를 더 먹으면 약간 이미지가 아니 왠지 알아? 나중에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으면 좀 정답. 지금 좀 예민해 보였어. 언제? 아,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배가 아. 있어. 랄프야, 너가 먹어라. 이거 이따 먹고 이거 소화 시킬 때까지 나한테 잔소리 먹어야 되니까. 아, 나 좀 많이 쌓아놨거든. 얘 요즘 너무 싸가지 없어져갖고. 자, 둘 다 담배는 안 피잖아. 응. 그래. 오빠. 응? 오빠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거 있어? 아예 안 봐. 요즘은 볼 게 너무 없더라. 응? 무용 안 봐? 나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거야. 그 제주도 살이 하는 거 이병헌 씨 나왔던 거. 우리들의 블루스. 어, 우리들의 블루스. 어,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봤지. 우영우는 안 봤어. 되게 재밌는데.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우영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걸로 봤어 우영우를. 근데 오빠. 약간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보는 감성이야? 나의 아저씨도 안 봤어. 너무 우울해 보여. 나도 안 봐. 나도 안 봤어. 나도 더 우울할까 봐. 너무 우울해 보이더라고. 난 그런 게 싫어. 요즘은 그리고 드라마를 굳이 보는 것보다 드라마 요약돼 있는 거 있잖아.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 그런 게 재밌어. 맞아. 그것도 맞긴 해. 뚜뚜는 합방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네. 그지? 그런가? 아니야? 모르겠어. 채팅을 엄청 재밌게 본다. 나 지금 너무 재밌어. 사람들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채팅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 약간 구경하듯이 채팅을 많이 보더라고. 보다가 이제 좀 웃긴 거 있으면 또 이따 써먹으려고. 뭔지 알지? 좀 기억해놓고 사람들이 드립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 맞아. 내 시청자들이 좀 약간 좀 짓궂어. 나한테만 짓궂어서 다행이야. 근데 너네한테는 짓궂게 안 하는 거 같아. 진주야 감사해요. 그지 그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자마자 갑자기 그런 거 우리 눈앞에 사라지자마자 화장실 먼저 가봐 이런 왜 불렀냐 말이야. 왜 불렀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방송할 때 아 씨발년들 존나 처먹으려고 하네. 아 씨발년들 가먹는 년들 왜 살쪘나 알겠더라 갔네. 이런 거 아니야? 화장실 안 가. 화장실 안 갈 거야. 오늘 채팅장 계속 돌아갈 거야. 어 오빠 응? 근데 나한테 왜 그거 안 해줘? 팬가입도 안 해줘? 난 오빠한테 했는데 통큰 팬가입. 그러게 내가 해야겠다. 방송국에 싸줘. 그래. 팬가입 아니 나 지금 팬가입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왜 악이야 여러분들? 전 줄뜬 양 방송에도 안 했었어. 근데 줄뜬 양 왔잖아? 난 해야지 또. 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나는 나도 이 진지하게 왔는데 나는 안 하냐고. 할게. 근데 그게 뭐 그게 중요한가요? 인스타에 자랑하려고. 아, 인스타에 그걸, 아, 인스타에 그걸 왜 자랑해? 코트가 팽팽해졌다. 근데 사실 대성형 방송에도 안 했고 안 한 방송이 좀 많네. 대성형보다 나랑 더 친한 거 아니었어? 아니 또 스트 또 하면은 한 바퀴 쓱 돌아야지. 그래 내가 지금 거의 다 가자. 내가 아 노래 아 노래 뭐뭐 할지 일단 맞아 뭐, 정해봐. 나 화장실 할 건데. 편하게 갔다. 저기 맨 끝방에 있어. 욕하지 마세요. 나 누구한다. 야 마동석이네. 아 뭘 마동석이야 이거 어디 크게 보는 거야. 아니 진짜 마동석 아니야? 아니 씨. 아니 구라고 아니라. 아니 똥사로 가야 돼. 아니 깜짝 놀라. 야 너 등발 장난이다. 가지도 않았는데 뭐 나 진짜 마동석인 줄 알았어. 아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대박이다 깜짝 놀랐다. 뭘 없냐? 아니 옷 스타일도 마동석 아저씨가 저렇게 있거든. 마동석인 줄? 지리네. 오빠. 정말 우유도 진짜 잘했나 보다. 근데 오빠 집에 면봉이 왜 이렇게 많아? 면봉? 나는 방송하면서 치실도 있고 면봉도 있고 그래. 코에다 이렇게 찍 뿌리는 것도 있어 저것도. 실버백 고릴라라고. 맞아 고릴라. 약간 느낌 있네. 또 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여자한테도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또 이미 그러니까. 이미 막 실컷 했잖아요. 인정. 좀 배 좀 부르냐? 엄청 불러. 한숨 잘했다. 아 그래도 애들 사이다 다 먹어. 네, 좀 소화 좀 시키고 그래야지. 엄청 첫 끼야? 첫 끼는 아니구나. 오빠. 왜? 근데 왜 나랑 술 안 먹으려고 기겁해? 술 먹어서 뭐 하냐?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잖아 진득하니. 이미 많이 알았잖아 우리. 뭐라 알아? 나야 돼. 아니 공방 끝나고 저기 저기 그런 데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 그랬어? 난 너에 대한 캐릭터가 완전히 파악이 다 됐는데. 무엇이야? 말해봐. 너의 캐릭터? 응응. 너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근데. 말해봐. 근데 저기 뭐 묻었냐? 케찹 아니라 여기 이게 빨개진 거구나. 닦아줘. 아니. 아니 스트는 딱 보니까 가만히 못 있어. 여기저기 그걸 태훈아 고마워. 도화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가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주면 거절 못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 너 스스로도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 거더만. 그러니까 좀 그치? 극단적으로 안 다닐 때는 아예 진짜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도 아예 안 받고 이러거든? 근데 돌아다닐 때 잘 돌아다니려고 해. 나도 하나만. 후식. 그러는 것 같더라고 스트가. 그래서 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런 것 같아. 정확하게 파악했지? 근데 색독까지는 없어 오빠처럼. 뭔 색독? 그냥 야 내가 뭐 색독 부린 적 있나? 여자만 보면 랄랄랄랄랄 해가지고 이쁜가 랄랄랄랄랄. 맛있겠다. 그건 맛있지. 왜 나오이가 조용해져? 왜 나오이가 조용해?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약간 친구들 짓다가 왜 나오이가 왜 이렇게 다 말도 안 하고 여기 채팅도 왜 다 안 하고. 아니야 진짜 맞은거 없어. 나오니까 어쩌지. 아니야 대박이다. 뭐 대박이야! 아 진짜 이게 너무 좋다. 아니 뚱뚱한 게 아니야. 얘는 뚱뚱한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야. 떡대가 좋아. 떡대가 미쳤을 수 있어. 나보다 어깨가 더 넓은 거 같아. 자랑이다? 그건 아니고. 자랑이야? 그건 아니고.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아니야 서보자 한번. 뚜뚜가 아니 진짜로 나 이렇게 드웨인 존슨은 처음 보네. 아 근데 이게 옷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설레는 기차이. 다르긴 하다. 아니 설레는 기차이야 이거? 설레는 안 기차이. 설레는데? 아니 왜 안 설레? 설레는 기차이. 오빠 키 몇이야? 나 81. 노웨인 존슨. 아 뭐야 그런 UFC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때요? 드웨인 존슨 저기야 배우야. 뭐야? 이거 저기 자동 쓰레기통. 나 치워. 노사연 임우성 느낌 있긴 하다 소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야 그래도 내가 기가 센 거야. 오빠 기 세? 나 되게 기센 거 같아.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기센 줄. 오빠 살짝 무서워. 나 되게 무섭다고? 좀 무서운 편이야. 진짜? 아 그래서 BJ들이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아니 BJ들이 다가오지는 못하다. 난 오빠한테 다가가잖아 계속. 맞아. 이렇게 날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스트는 되게 붙임성이 좋아 보니까. 난 인정. 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해. 나를 진짜 싸가지 없게 보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아 진짜? 나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야. 너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진짜? 엄청 저기해 보여. 이걸 누가 쓸래? 이게 진짜 모니터링 뒤져 이거. 나 너무 궁금하다. 이거 해보고 싶어. 오빠. 응? 오빠 왜 나 애칭으로 불러? 왜 주영이랑 안 하고 이름 안 부르고 스트야 이래? 아 진짜. 왜? 진짜 왜? 지치게 하네. 아 이거 냄새 맡으면 돼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이거 좀 냄새 맡으면 곤약 스트야 곤약 스트. 이거 곤약... 냄새 맡으면 그거예요? 해봐요. 해봐. 아 이건 해봐. 냄새 안 나. 라면. 또 해봐. 나도 가면 여기 냄새 맡는다 진짜. 나도 해볼까? 나도 해볼까? 맡아놓고 아 씨발 똥 냄새 나 이러면은 어? 너 기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무슨 느낌을 받는지. 야 우리 이거 갖고 가자 집에. 아니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들고 가. 나 이거 이렇게 들고 가. 기념품으로 다 갖고 가자. 안 되겠어. 아니 근데 그 이성의 의자 냄새를 맡는 거는 되게 음침하고 음흉한 찐따들이 하는 거야. 일진 여자애들 체육실에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런 감성이거든. 오빠 응? 우리 아이스 귀 빨려? 아, 귀 안 빨려. 저거... 그래서 내가 귀 세다고 하는 거야. 내가 귀가 왜 빨려? 기분 좋아 보이는데? 오빠 지금 행복해 보여. 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 맞아 편안. 욕을 많이 안 먹어서. 나 오늘 12시 켰을 때 진짜 약간 좀 패닉 올 줄 알고 랄프한테 엄청 뭐라 했었어. 일어나자마자. 솔직히 랄프 엄청 혼낼라 그랬었거든. 방송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저기가 지금 안 일어났고. 뭐 저기가 좀. 아니 랄프가 깨워줘야지. 그러면 내가 랄프가 없었으면 내가 알림 맞췄겠지. 아. 왕자님이야? 왕자님이네. 맞아, 키위 왕자님. 코트 왕자님이야. 아, 그래? 코트 왕자님이야. 아 깜짝 놀랐어. 아 12시 넘어갖고 일어날 줄이야. 오빠 아까부터 이어폰을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모두 이제 또 스윗하게 또 맞춰준 거네. 응. 꽤 아까부터 하잖아. 저기 무심한 표정 봐봐. 무심한 표정 보소. 그거 하고 여기다가 꽂고 우와! 뭐야 이 책상은 오빠를 위해 맞춤 제작이야?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다 밑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또 올려요? 아까 내렸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아 뱃살 볼까 봐 그런 거? 나 아, 오빠가 괜찮냐고 이게 너무 올라오면 약간 보행기 탄 거 같다 그러더라고 애기 방송에서 애기가 그래 본인은 약간 애기라고 생각하는가 어 좀 올리자 그러면 어 스탑 할 때까지 해보고 싶어서 그랬지. 어 나 해보고 싶어 스탑! 좋아 좋아. 와 너무 좋다. 스트가 좀 앞으로 좀 당겨야겠다. 아 네네네.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나도 좀 들어야겠구만. 그 둘이의 노래를 한번 딱 들어보고 나도 조금 목이 좀 풀리고. 맛있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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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네 찾아줬어. 잘했어. 그 미안한데 진짜 담배 한대 피우고 가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피우고 가자. 나 담배 피우고 올게. 얘기 조금만 더 나누고 가자. 네네네. 나 가방 한 번 주워줄 수 있겠어? 오빠. 어? 사람들 오빠 양말 혼자 못 신는다고 놀리잖아. 좀 나빴지? 어우 재미없어. 재밌으란 말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팩폭이거든. 금방 갔다 올게. 어어어. 끈가타임 너부터 해. 끈가타임 너부터 해. 지금 방석 근데 여러분들 방석 아까 제가 솔직히 오자마자 살짝 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자마자 약간 그 공기가 달라지긴 해. 왜 뜨거워지나요? 아, 약간 기분 탓인가 봐. 왜냐면 이게 뜨거워질 수 있어. 하도 사람들이 막 가스라이팅을 하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갈 때 약간 뭔가 따뜻하고 이런.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했어요. 저 진짜 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말. 우리 독한년 하자. 우리 독한년 하자고. 어떤데? 독한년. 따뜻한 냄새? 응. 나쁘지 않지. 한번 갔다 와봐. 저거야? 올려놓고 갔어. 근데. 저 누런 거. 근데 저거 냄새 맡을까봐 또 줬다가 물건 올려놓고 갔어. 그러니까 뭐 쌓아놓고 갔어. 방송 냄새 맡으면 방송국에 500. 야 빨리 가, 빨리. 대령이요.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해봐. 너 왜 눈치 봐? 솔직히 무섭지 좀.
그거의 냄새를 맡아봐 일단은. 거기 다 있었으니까. 오늘 혹시 마라탕 안 드셨지? 어, 맛 좀 한번 봐봐. 오늘 피자 드셨나요 혹시? 류길성. 어, 약간 피자 드신 것 같은데? 성공이 눈앞에 있다. 성공이 눈앞에. 성공이 눈앞에. 어머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잠시만. 이걸 이렇게 해주다니. 어, 잠깐만, 타임. 어, 랄브님 되게 좀 설렌다. 뭐야? 뭐야? 원래 이렇게 설레? 해주세요? 뭐야? 아, 얘라고요? 야, 그거 안 되죠. 와, 와, 개멋있어. 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 개멋있어. 뭐야? 와, 진짜 좋았다. 너 왜 이렇게 멋있어요? 뭐야? 아, 역시 그 저러니까 여친이 있지. 아, 그러니까 다정해야 된다니까. 어, 그래 여자한테 뭐 임 살쪘으니까 임신했냐 이런 들이 치는 사람은 당연히 맞아. 여자가 없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쁜 여자만 쳐다보면서 할래. 여자한테 마동석이라고. 그래, 랄랄랄랄 뭐,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에이 참. 담배 만들어서 피나 봐. 빠가지고 말아가지고 피나 봐. 왜 이렇게 안 와? 그런 세대시잖아. 아, 그거 뭐지? 이거에다가 찧어서 피고. 라이브님 멋있다고? 다들 멋있다고? 어, 진짜 라이브님 멋있다고. 아, 근데 어,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못 볼 때 그게 최고야. 어지러. 아, 이 임산부들이 진짜. 아니. 3명이지. 맞아. 3명. 임산부 3명이다. 그래. 너 멋있다. 어? 잠깐만. 이거를. 어, 나 이거 기대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오빠. 어? 이거 얼마야? 이거 스트림 돼? 얼마 안 해. 얼만데? 몰라? 되게 편하다던데. 얼마인지 기억 안 나. 생일 선물로 사줘. 잠깐만. 나도 한번 껴볼게. 너무 잘 들려. 아. 미안한데 가오 좀 빼줘. 아아아 가오. 갑자기 피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어, 왜 소리가. 어? 어, 맨날 하시잖아. 어, 그니까. 어, 잠깐만요. 이게 왜 소리가 안 들리냐? 아아 여러분들은 들려요? 난 들리는데. 난 들려. 아, 너넨 들려? 어, 오빠 이선이. 난 이거 안 들리나 보다. 가운데. 아, 저거 죽여놨네. 이거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어이구. 아, 됐다. 들린다. 어, 왜 이렇게 가래가 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거 괜찮네. 오.